안녕하세요, 만장입니다. 오랜만에 무선 이어폰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JBL에서 새롭게 출시된 무선 이어폰 튠 230NC 제품인데요. 제품명에서도 그렇고 박스 패키징에서도 알 수 있듯이 ANC 모드와 함께 깊고 풍부한 저음톤으로 인정받고 있는 퓨어 베이스 사운드가 적용된 제품입니다. 그렇다면 JBL 튠 230NC 제품 과연 어떤 제품인지 제가 직접 사용해본 후기 위주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품은 커널형 방식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그리고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TW 무선 이어폰입니다. 보급형 라인업 제품이지만 보급형답지 않게 만듦새, 빌드 퀄리티가 우수하면서 심플한 디자인에 뛰어난 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광톤 느낌의 전면에는 음각으로 새겨진 유광 로고, 위쪽에는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LED 표시 등이 있는데요. 이어버드 역시 무광톤의 음각으로 새겨진 유광 로고가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이어버드 터치 부분은 매트하면서 조금 질감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터치를 했을 때 쉽게 미끌리지 않으면서 터치할 때 느낌은 꽤나 안정적이었습니다. 커널형 타입의 경우는 착용했을 때 이어버드가 귀 안쪽으로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착용감과 함께 차음성이 결정이 되는데요. 제가 이번 제품을 착용을 했을 때 느낌은 귀 안쪽으로는 적당하게 들어오면서 밀착되는 정도가 좋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차음성도 중상급 이상으로 꽤나 우수했습니다. 이번 제품 착용했을 때 모습도 외부로 돌출이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조작은 이어버드 터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인식률 또한 뛰어나서 재생 및 일시정지,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모두 다 오작동 없이 꽤나 빠른 인식률을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제품은 1회 완충으로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을 했을 때 최대 8시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최대 10시간 재생이 가능하면서 충전 케이스를 통해서 최대 3회 정도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30시간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어폰을 사용을 하다가 이어버드의 배터리가 부족하면 한쪽 이어버드만 착용을 하고 반대쪽 이어버드는 충전 케이스에 거치해서 충전할 수 있는 크로스 차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급할 때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단 10분 충전만으로도 최대 2시간 재생이 가능해서 배터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용하면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최근 무선 이어폰 사용 트렌드에 맞게 제가 하루 종일 착용을 하면서 다양한 기능까지 사용을 해봤습니다. 외부에서 걸으면서 이동을 할 때는 음악 소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변 소리를 들려주는 주변 소리 제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노이즈 캔슬링 모드에서 왼쪽 이어버드를 한 번만 터치를 하면 음악을 들으면서 주변 소리를 이질감 없이 자연스럽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카페 등에서 음식 주문을 할 때는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에서 왼쪽 이어버드를 두 번만 클릭을 하면 음악 소리는 낮추면서 동시에 주변 소리를 더 크게 들려주는 톡스루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카페 등에서 음식 주문할 때 상당히 편했습니다. 보통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사용을 해보면 마이크의 어떤 울림과 같은 이런 이질감이 발생이 되는데요. 제가 이번 제품을 가지고 주변 소리 제어와 함께 톡스루 모드를 사용을 해봤을 때 이러한 어떤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아서 주변 소리의 듣기 기능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제품은 커널형 제품답게 기본적인 차음성이 우수하면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까지 탑재가 되어서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주변 소음이 많은 곳에서 사용을 했을 때 저음역대의 소음 차단이 기대 이상으로 잘 됐습니다. 각 이어버드에는 상단과 하단에 두 개씩 총 4개의 마이크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주변 소음을 수음을 하고 분석해서 음악을 들을 때는 반대되는 파형을 만들어서 소음 차단을 해주고요. 통화를 할 때는 착용자의 목소리에서 주변 소음을 제거해서 괜찮은 통화 품질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번 제품의 통화 품질 테스트하려고 야외에 나왔는데요. 과연 이번 제품의 통화 품질 어느 정도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BL 무선 이어폰은 전용 앱 구성도 잘 되어 있는데요.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 다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페어링에서는 구글 패스트 페어를 지원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iOS보다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조금 더 빠른 페어링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폰에서 사용을 했을 때 페어링 속도에서 어떤 불편함이 느껴지는 건 아니었는데요. 전용 앱을 실행을 해보면 좌우 이어버드와 충전 케이스의 배터리 상태 표시부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운드 모드, EQ 설정과 함께 좌우 이어버드의 터치 조작, 자동 꺼짐, 대기 상태 모드, 보이스 어시스턴트와 같은 세부 설정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스마트 오디오 앤 비디오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레이턴시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 오디오 앤 비디오에서는 연결성을 우선으로 하는 일반, 음악 청취 위주의 오디오 모드, 그리고 레이턴시 성능 위주의 영상 시청에 최적화된 비디오 모드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 모드와 비디오 모드 레이턴시 비교 테스트 영상을 보면요. 비디오 모드에서 레이턴시가 확실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선 이어폰에 있어서 디자인도 중요하고 기능도 중요하고 착용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음질입니다. 이번 제품이 보급형 라인업의 제품이지만 6mm의 다이나믹 드라이버와 함께 퓨어 베이스가 적용이 돼서 그런지 저음이 강조되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EQ 설정에서 제공하는 보컬 세팅으로 변경해서 듣고 있는데요. 깊고 풍부한 베이스를 기반으로 부드러우면서도 깨끗한 보컬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제가 이번 제품으로 처음 들었던 음악이 레이디 가가의 쉐로우라는 곡인데요. 첫 느낌은 공간감이 좋으면서 좌우 음원 분리도가 꽤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리가 쏘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고 깨끗했고요. 보컬 대역대의 음질까지 좋아서 음악을 듣는 동안에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음악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10만원대 무선 이어폰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10만원대에서도 얼마나 저렴하게 출시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능을 갖추고 있느냐, 이것보다는 얼마나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제품은 정가 12만 9천원에 출시가 됐는데요. 정식 출시 가격에 만듦새, 음질, 편의성과 각 기능의 성능,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 다 지원하는 전용 앱, IPX 등급의 생활 방수, 여기에 우수한 배터리 사용 시간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번 제품의 가성비는 정말 좋습니다. 제가 이번 제품을 가지고 외부에서 실제로 8시간 정도 착용을 해봤는데요. 일단 착용감은 편하면서도 밀착되는 정도가 좋아서 그런지 꽤나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착용을 해봤을 때 귀에서 느껴지는 어떤 불편함의 정도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아쉽게 느껴졌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무선 충전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유선 케이블을 사용을 하면 되지만 저와 같이 무선 충전을 주로 사용을 하신다면 이건 꽤나 큰 아쉬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제품에서 무선 충전까지 지원을 했다면 진짜 가성비는 최고였을 텐데 이게 빠졌다는 게 생각만 하면 할수록 언제나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